꼬리 없는 여우. 여우가 덫에걸려 목숨만은 건져놓고 볼 일이라고 기꺼이 자기 꼬리를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.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와본 순간 그 결함 때문에 받는 치욕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꼬리 없이 도망치기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재난을 되도록 잘 꾸며보려고 결심하고 다른 여우들을 불러모아 너희들도 내 본을 따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. 아하, 여러분! 지금 내가 얼마나 태평스럽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이 이런 점을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런 것은 여간에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사실상 이 점을 조리 있게 생각해본다면 이 꼬리란 또한 얼마나 꼴사납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입니까?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우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곧잘 참고 왔다는 이 점이 이상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.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훌륭한 형제들이요. 내가 기꺼이 여러분에게 제공코자 생각하는 이 경험에 의해 여러분들이 모두 얻는 바가 있어. 오늘 이후 모든 여우들이 그 꼬리를 잘라버릴 것을 나는 제안합니다. 이런 말을 듣고 나이가 든 한 마리의 여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. 여보게, 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네. 만약 자네 자신의 꼬리를 되찾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네도 우리들에게 꼬리를 버리도록 충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세.